고려와의 전쟁을 치렀던 여진족은 신라인 김한보의 8대 후손인 아골타를 중심으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금나라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 금나라 구성원들이 당대 중원의 패권 국가인 송나라의 수도 개봉으로 들이쳐 그 왕을 유린하고 그 왕족과 왕후, 궁녀를 모두 여진족의 마을로 끌고 간 사건을 바로 진화사 최대 치욕으로 기록된 정강의 변이라고 전해집니다. 송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그리고 남쪽으로 천도하였다고 하여 남송이라고 하고 여진의 정강이 변으로 망한 송나라는 북쪽에 있었다 하여 북송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북성에 있었던 중도를 수도로 두고 송나라가 있던 중원을 장악한 금나라는 공격적이고 강력한 병력을 구성하고 그 성 또한 자연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건축하여 적의 보병이나 기병이 함부로 쉽게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북쪽 몽골 고원에서는 징기스칸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탄생하여 몽골을 통일하고 중원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원을 장악한 중원대륙의 주인인 그 강력한 금나라와 징기즈칸에 의해 통일된 몽고의 충돌은 운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징기즈칸의 몽고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당장 몽고 지방 서남쪽에는 강력한 국가인 서하가 강성해 있었고 동남쪽으로는 송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동에는 동아시아 전통의 맹주인 고려가 있었습니다. 이 세 국가는 신성 몽고가 당시로서는 이길 수 없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몽고가 통일해봤자 몽고의 인구수는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병사 차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몽고가 서하를 쳤을 때 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군대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전통적인 군대라 함은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수많은 병력이 벌판에서 진을 이루고 싸우는 그런 방식의 군대입니다. 몽고군은 이런 서하군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상자만 냈을 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몽고군이 우에라는 서하의 요새 도시를 포위해 놓고서 징기즈칸의 명으로 서하의 운명적인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고양이 1,000마리와 제비 1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친다면 포위를 풀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서하는 이 제안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도 눈앞에 들이닥친 몽고군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들은 고양이랑 제비를 먹고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양이와 제비를 잡아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 고양이와 제비를 받은 몽고군은 그 1,000마리의 고양이와 1만 마리의 제비의 몸통에다 순몽치를 달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고양이와 제비가 땅과 하늘을 휘저으니 온 세상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몽고군은 서하의 요새를 장악하게 됩니다. 서하와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몽고군은 기존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란 적은 수로 많은 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벌판에서 싸우는 소모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바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리가 짧지만 기동성이 우수한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습격전을 벌이기를 일삼았습니다. 몽고군은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기 때문에 불시에 기습하게 되면 후환을 덜기 위하여 그곳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앙심을 품은 그들이 다시 뭉쳐서 몽고군에게 덤벼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습격을 받은 상대국은 몽고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출병을 하였지만 이미 몽고군은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몽고군은 위용 있는 군세를 포기하고 모두가 바람이 되어 바람처럼 치고 빠지는 특수부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서하는 커다란 피해를 보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금나라는 좀 달랐습니다. 금나라는 지리적으로 몽고와 가까운 북방민족으로서 몽고군의 습격과 약탈식 전술과 그 심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전술은 금나라의 여진족 그들이 고려와의 전쟁을 치를 때 비슷한 방식으로 고려군에게 자주 할 수밖에 없었던 전술이었습니다. 그 전술은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동북 만주 지방에 쌓아올린 동북 구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지요. 두 개의 성은 함락되었지만 나머지 일곱 개 성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진족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고려가 빼앗긴 두 개 성은 고려군이 다시 탈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나라의 여진족에게는 이런 역사 속에서 비슷한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몽고군이 불시에 기습하고 약탈하고 지나가면 담담하게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성벽과 댐, 제방 등등 기타 요새들을 즉시 재건하고 병사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몽고군이 다시 그 지역을 왔을 때는 이미 금나라의 요새들이 다시 굳건히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몽골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한 곳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공포와 패닉을 유발시켰습니다. 오늘날 하얀 몽골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그런 관습에 익숙해져 유감스럽게도 최근 러우 전쟁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비슷한 역사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체첸군들의 특징도 과거 몽고군처럼 민간인들에게 나쁘게 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를 200년 동안 지배했던 몽고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몽고의 성향은 유럽인들도 치를 떨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나라 수도인 중도 근처에서 자행되었지만 또 그런 요소들이 금나라에는 크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습격과 약탈을 일삼는 바람 전술도 심리전도 금나라에는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진은 고려에 비하면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적었지만 몽고에 비하면 인구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었고 이들은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만 여진족 이들은 우리가 배우는 역사를 비슷하게 구전으로 전승하며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족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족들을 그토록 괴롭혔습니다. 그 의식은 후금의 누르하치가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차는 기자 같은 거나 섬기면서 한족 따위랑 놀지 말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함께 한족을 치러 가자는 식의 국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쉽게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맹합니다. 쉽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한족 국가인 송나라를 극구 유린하여 멸망시키고 그 중원에 패자가 되어 있는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의 여진족은 예나 지금이나 방어를 잘하는 고려와의 전투에서 공성전을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고려와의 공성전 경험은 송나라 수도를 순식간에 몰락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금나라 본인들이 성을 장악하고서 수성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몽고군이 그 금나라의 성을 빼앗기 위해 공성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몽고군 역시 서하와의 전쟁에서 공성전을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써먹을 만큼의 것은 아니었다고 볼 때 금나라의 성 구축은 서하보다 더욱 탄탄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즈칸은 금나라의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몽고군이 결코 공성전 방식으로는 싸워서는 안 되고 바람 전술도 안 통하고 벌판에서 맞서 싸워도 몽고군에 밀리지 않는 데다 겁도 없고 회복력도 빠르니 그것처럼 골치 아픈 상대도 없었던 거지요. 몽고군과 금나라 군대가 싸우고 있는 이중도 지방 어딘가에는 수부타이가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중원대륙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까지 점령한 대장군 중에 대장군으로 몽고에서는 한국의 광개토태왕이나 이순신 정도로 인식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징기즈칸보다 위대하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있을 정도니까요. 역사상 가장 큰 용맹과 지략을 가진 인물로 만약 그가 없었다면 당시 몽고 제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 인물이 바로 수부타이 바타르입니다. 바로 그가 하북성 북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나라 수도인 중도 근처를 지키고 있던 금나라의 장군들이 대거 몽골로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면 당시 기준으로 무려 46개 사단 규모라고 합니다. 몽고군 진영에 용맹한 금나라 사단 46개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의 비약적인 증대도 증대였겠지만 금나라의 전술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금군의 무기들마저 확보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몽고의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나라는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고작 6개월 만에 몽고군이 금의 90개 도시와 요새를 장악버리지요. 그런데도 금나라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징기즈칸은 금의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휴전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금나라의 황제는 협정을 맺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황폐해진 중도를 떠나서 몽고에서 거리가 더 먼 개봉으로 천도합니다. 개봉은 금나라가 멸망시킨 송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진화 발음으로는 카이펑이라고 불리지요. 이 개봉으로 내려온 금은 장수 완한호사를 동북쪽의 거란으로 출병시킵니다. 거란을 멸망시켰던 금나라의 군대가 다시 거란에 들이닥친 겁니다. 거란은 이에 황급히 징기즈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214년 징기즈칸이 주력 부대 중에 주력 부대인 수부타이 부대와 무칼리 부대를 거란이 있는 동북지방으로 출병시킨 거죠. 무칼리 부대는 거란으로 온 금군을 막아세우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수부타이는 개봉으로 수도를 옮긴 여진족들의 고장인 만주를 유린하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수부타이가 만주의 여진족을 유린하고서 고려로 내려옵니다. 책에 쓰인 것처럼 압록을 건너오는지 아니면 요하를 건너는지 아니면 한반도 압록 이북의 북부 고려 국경을 넘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수부타이가 고려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수부타이가 고려에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지도 않고 민간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40권을 써낸 이 리처드 A. 가브리엘은 분명히 수부타이가 고려에 왔었다고 전합니다. 수부타이가 고려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금의 부대를 추격해 오다가 얼떨결에 들어왔다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수부타이의 부대가 아마도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한반도에서 계속 군사활동을 하기를 어려웠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려군의 저항은 크지 않아 수부타이가 평양까지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군대가 상당히 강하며 곳곳에 성체와 군사 거점이 많아서 수부타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수비대에 서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려군이 그랬던 이유는 고려가 지정학적인 이유와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편의를 도모했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금나라 부대가 고려로 내려왔고 그 뒤를 추격해서 수부타이가 쫓아왔다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군은 수부타이 부대를 고려군에게로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고려군은 어떤 이유에서든 금군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부타이는 고려에서 무사히 살아나왔습니다. 마음먹으면 수부타이는 살리타이의 운명을 치렀을 텐데도 수부타이는 고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수부타이와 고려군 사이에 어떤 성격의 만남이 있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쉽게 죽을 수 있었던 수부타이는 생환에 나왔다는 것이며 이후 금나라가 천도한 수도인 개봉으로 내려가서 금나라의 앙금을 품고 있는 남송에서 한개 사단 병력을 지원받아 금의 수도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에 금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몽고군이 함락시킨 금의 성 안으로 들어간 이후 그 성에서는 인간의 지방이 온 바닥과 벽에 묻어서 미끄러울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대몽왕쟁기라고 하면서 몽고의 침략을 부정적으로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고려는 몽고를 시시때때로 농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고는 고려에 늘 호의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물론 고려 조정의 부패와 장난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애꿎은 고려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몽고의 원나라의 가 몽고인들과 함께 최상위 계층으로서 원제국을 함께 경영했고 원의 왕실을 들었다 놨다 했으며 종국에는 고려 여자가 원나라의 왕후에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러는 것처럼 그때도 몽고인들은 고려어를 배웠고 귀족들부터 민간에까지 고려인과 몽고인의 대대적인 결혼이 맺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왕쟁기가 마치 대일항쟁기처럼 설명되는 이유는 동북방의 역사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몽고와 우리를 완전한 남남이자 침략자로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강사들은 대일항쟁기를 자세히 가르치면 대몽항쟁기까지 가르치려다 보니 학생들에게 고려가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다는 기분을 심어주기 위해 마치 40년 동안 좀비처럼 싸웠던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몽고는 강화로 천도한 고려 조정에 여러 차례 기만을 당했고 그럼에도 몽고군은 계속 고려에 부드럽게 대한 편이며 몽고군의 특징인 민간인을 상대로 도륙을 한 것인데 이는 몽고군이 다른 지역에서 보인 것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었고 이때 민간인들도 몽고군의 호의적이자 고려 조정에 비판적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고려 조정의 명을 받은 고려군이 군과 민을 달래서 고려 들어온 몽고군을 도륙하는 등의 저항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고려 조정의 조치가 일어날 때마다 몽고군은 여러 차례 고려의 군대를 출병하는데 출병의 성격이 성격인 만큼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고려 조정이 몽고에 한 것을 볼 때 그 규모와 성격은 상당히 온건한 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려가 몽고를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국호가 유지되었고 고려인은 몽고인 제일주의가 두드러졌던 몽고 귀족과의 결혼도 심심찮게 이루었고 원나라 국정 경영 일선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몽고의 원나라가 중시하는 종교 계층과 몽고인을 포함하면 오직 3%만이 최상위 계층이고 상위 14%의 고려인이 있으며 이 고려인들이 원나라가 국정 최일선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 교과서적 그래프는 뭔가 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해주지 못해서 이 그래프를 제가 다시 그려서 보려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3%와 80%는 이런 느낌이지요. 고려와 몽고가 사이가 좋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 저는 수부타이가 고려에서 안전하게 살아나갔고 그 결과 수부타이로 인한 몽고 제국이 완성된 것에서 그 비밀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